여러분,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뭘 봤어요? 서울역 광장에서 뭘 봤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봤잖아요. 부부금서까지 왔다. 우리가 이긴다. 기필코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보셨죠? 보셨죠? 자신감이 생기시죠? 제가 숙제 드렸는데 숙제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국민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드린 거 여러분 실천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각 동네 동네마다 진지를 구축하고 혁명군을 만들고 진지전을 준비하세요. 두 번째 숙제 기억하십니까? 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있는 핸드폰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락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청와대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홍보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고 계세요? 네. 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계시는데 왜 서울역에 지금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했어요. 오시겠죠?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숙제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위대한 태극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세력, 우리 공화당이 이긴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대한민국이 우리 공화당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애국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강우규라는 분이세요. 독립운동가죠. 제가 그 밑에 읽어봤더니 몸은 있었으나 나라가 없다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사형자에 가시면서 내가 몸은 있는데 나라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세력이 있었고 우리 공화당이 있었고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었으나 우리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강우구 선생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숙제는 여러분들이 잘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번 숙제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아있었던 그리고 대한민국의 애국세력의 기초이셨던 시작이셨던 처음이자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할 여러분들이 이 숙제는 해주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해주셔야만 우리가 우리의 위대한 혁명사업을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희가 300만, 500만, 1000만이 모여서 태극기로 대한민국을 뒤덮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극기 세력의 중심이다, 자기가 태극기 세력의 중심이다, 애국 세력의 중심이다, 그리고 자기가 대한민국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 지금은 백기로 참은 나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좋아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태극기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 지도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어서 당신들도 자기 이름을 한 이름, 나도 대한민국을 회복하는데 내 이름도 써달라. 그리고 그 열매를 나도 따먹을 수 있게 해달라.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해 주시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야 우리가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자고요. 제가 지금부터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와 뜻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애국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 애국세력을 지킬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합리동맹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른바 위장 태극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별사 노릇을 하셔야 돼요. 그놈들을 색출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전에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했을 때 우리의 승리를 폄하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후에 처단하고 하나가 되고 돌격해야 된다. 마지막 싸움에 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홍문종이는 무슨 얘기하는지야 나 잘 이해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뭐 목사가 내 이름 얘기하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한 줄밖에 안 된다. 0.1%밖에 안 된다. 뭐 사람들 얼마 모이지도 않아서. 예, 우리 공화당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이 0.1%라고 우리가 0.1%라고 자기들이 우리가 별볼일 없다고 그런다고 별볼일 없어요. 나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주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공화당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정문정이 뭐라고 하는 거 용서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폄하하는 세력, 박근혜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세력,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무시하는 세력은 우리가 처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지 보수파 세력을 처단하라.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강복한 부탁이자 여러분들에게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하는 말씀과 함께 꼭 부탁드립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파에 앉아있는, 대형을 만나는 보수파에 동원이 들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보수파들,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가리던 지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보수파가 잘해서 우리 가정을 알아먹을 수 있어야 돼. 나라에서 살 수 있으면 우리 개발 것처럼 뭐야. 우리가 가시대로 알고 있는 언제는 대장이 개발하고 대장을 개발하고 대장을 개발할 수 있으며 대장을 공유하고 개발하는데 일기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 들으셨어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처단하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승리한다고 해도 그 승리는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승리해서 보수 우파 우리 공화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할지만 이 가짜 우파들이, 뻐꾸기 같은 놈들이, 가짜 우파 놈들이 자기 몸을 여기 숨겨서 우리의 한때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세력이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그놈들은 언제든지 박근혜 대통령을 배반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배반하고 우리 공화당을 배반하고 대한민국의 태국 세력을, 태국기를 사랑하는 대국 국민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광화문에 있는, 서울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우리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0.1%도 안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태극기 들고 목청 높여봐야 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리를 우습게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3년 동안 견뎌왔으며, 그리고 위대한 태극기 세력,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세력, 우리 공화당 세력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광화문을 만든 것이며 청와대 앞을 만든 것이며 위대한 조국 부정과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한 대통령 취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끌어내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 방송국에 나가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문재인 그러니까 방송국에 좀 봐달라고 자기네 방송
우리 망할까봐 가달라. 그러면 그 세력의 처음이자 나중에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미션, 우리가 마지막 큰 싸움을 벌이기 전에 우리의 마지막 미션 여러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대한 태극기의 이름으로 나라를 자랑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쳐다가라. 보수파 세력이 다 보수파 세력을 쳐다가라. 그리고 위대한 태극기의 혁명, 우리 공화당의 혁명 여러분의 이름으로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우리가 이기는 걸 분명해.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가 나라에 요번에 승리를 지키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부의 대신자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자익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훗날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아닌 사람만은 아닌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처단해야 될 것은 처단해야 되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돌격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죠? 오늘도 우리가 저 좌팔놈들과 서초동에서 한방 붙습니다. 예, 우리가 이기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계를 보여줍시다. 당당을 보여줍시다. 역사와 민족이 우리 편이면 보여줍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